잘해줄 때 잘합시다. 어쿠스틱 좀 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아 그럼요. 네. 아 항상 잘하세요. 괜찮아요. 네 싸가지 없어서 그렇지. 싸가지 없게 잘하잖아요. 아 괜찮아요.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싸가지 없는 거랑 경험 없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아 좀 다르죠. 네 맞아요. 그쵸, 약간... 원래 그 존댓말 하면서 싸가지 없게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반말 굉장히 예의 있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반말이지만 정말 예의 있게. 네, 네. 그렇습니다. 잘해줄 때 잘하자. 그러니까 잘해줄 때 이게 잘해주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랑 그렇죠?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딱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있어서 당연한 관계가 아니고 이게 이 사람의 어떤 노력과 호의에 의해서 이게 그렇죠.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잘해줄 때 잘해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아,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 다짐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생각을 늘 실제로 하고 그런 말 좀 약간 자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같이 있어도 기분 되게 좋아지죠. 맞아요 맞아요. 서로서로 서로 그런 호의와 감사가 이렇게 난무하는 아. 아주 그런 참 행복한 그런 네,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감사 말고 네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항상 늘 잘해줘서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좋죠. 이런 걸 사실 잊기가 제일 쉬운 관계가 가족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특히 같이 사는 가족들 하고 가끔씩 뭔가 좀 투닥거릴 일이 있고 이럴 때 그냥 그 뭔가 서로 조금 더 배려해 주시고 또 거기에 또 새삼 감사함을 느끼고 아,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네, 평생 싸울 사람인데 듭니다. 없어지면 안 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평생 싸울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기 우리 현 PD님이 저기 건우한테 빨리 밥 먹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일단 때리더라도 밥은 먹이고 때리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리뷰를 시키더라도 일단은 일단 먹일 건 먹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 잘해줄 때 잘하시고요. 네, 계속해서 돈독한 관계 잘 유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명업 씨랑 저도 계속해서 친하게 지낼 겁니다. 네, 그럼요. 자, 오늘은 S22M 모델이에요. S22M 지난 시간에 뭐 모델에서 M이 하나 더 붙었죠. 그렇죠. 이게 솔리드 시티가스프레스탑에서 솔리드 마호가니 탑으로 바뀐 모델입니다. 가격은 246,000원으로 동일하고요. 근데 이게 스펙이 상세 치수가 조금 달라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동일한데 전장이 101cm에서 102cm, 무게가 1.59에서 1.73, 두께가 1.02에서 1.03, 조금씩 뭔가 불었죠 사이즈가. 불었네요. 근데 구프레 뒤뚤레는 72로 줄었어요. 아하. 네, 이런 스펙의 맥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몸이 벌크업되고 목이 좀 가늘어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좋네요. 목 없어지는 것보다 나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쉐입은 OM바디. 나머지 다 동일해요. 솔리드 마호가니 상, 요거 빼고, 솔리드 마호가니 상판에 축구판 마호가니, 4개 마호가니, 헤드머신 다이캐스트, 본넛, 그리고, 너트 너비 43mm, 로즈우드 지판, 스케일 길이 643mm, 브릿지 로즈우드까지. 이게, 좀 사운드 특징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지난 시간만큼 무시무시한 가성비는 계속 되겠죠. 맞습니다. 이건 2014년에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저랑 같이 하셨어요. 이건 시즌 2 때 2016년에 했습니다. 이거 그때 노을이 저가는 다크함, 저는 글루미 마호가니 해서 약간 점수는 사실 잘 안 나왔어요. 7.7점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사운드 자체가 조금 그런 화사한 느낌 없이 살짝 좀 어두웠구나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를 좀 덜 줬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가격이 40만원대에서 주는 점수와 236,000원 때 주는 점수랑 완전 다르단 그렇죠. 말이죠? 당연하죠. 어차피 점수 안 드려요 이거. 맞아요. 네, 40%이기 때문에 지는 편만 드릴 겁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다크하긴 한데 그때 뽑기의 문제였을까? 지금은 그렇게 심하게 다크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냥 약간 차분하고 관조적인 정도의 느낌? 어둡다까진 아니고 저 사운드 좋은데요? 저도 사운드 많은데요. 괜찮아요. 이런 걸 쳐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몰라. 좀 신나는 거 쳐볼까봐요. 아, 저, 미안해요. 우울해졌어요?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느낌을 일부러 더 증폭시키는 듯한 반주인 것 같아서 조금 좀 스트로크 좀 신나는 패턴으로 한번 쳐볼게요. 알겠어요. 네. 가볼게요. 아 기본적으로 우울한 사운드가 있긴 있네요.
신나겠다. 막 되게 슬픈데 웃는 척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자꾸 이게 그렇게 안 가네. 예, 네, 맞아요. 약간 사운드가 짠한 게 있네. 짠해, 짠해. 좀 짠해요. 사운드가 분명히 짠한 게 있어요. 사운드 자체가 어둡습니다. 신나는 걸 쳐도. 우울한 감성이네요. 네, 감성 자체가. 그냥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거 사운드. 아, 따끈하네요. 근데 해상도 좋은데요? 그게 유독 사운드가 무거웠나 봐. 뽑기가 조금. 맞아요. 네. 이, 그렇게까지 좀 정말 안 나올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좋아요. 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물론 진짜 그 우울한 감성이 있긴 한데 사운드 자체 느낌이 되게 느낌 있습니다. 아, 그 말이 맞다. 느낌 있다. 맨날 듣고 싶진 않은데 막 어떤 막 슬픔의 구렁텅이에 막 혼자 빠져들어가고 싶을 때 가끔씩 듣고 싶은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같은 느낌. 막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같은 그런 감성.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확실히 그냥 딱 색깔 같은 그런 감성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메인으로 쓰는 데는 다소 좀 우울할 수 있겠으나 뭐 서브 감성으로 갖고 있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거 어떤 거 들려드릴 건가요? 네, 저희 둘 예. 같이 작업했던 거. 네, 위스퍼. 네, 위스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위스퍼 저 해외 저작권료 한 1,000원 정도 나왔죠? 시끄러워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나오는 게 신기해. 네, 아직까지 3년 됐는데 아직까지 1,000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한국에만 나온 네 저작권료 때문에 한국에 1,000원 나온 네 위스퍼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 네, 네. 위스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 1,000원짜리 우울한 감성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위스퍼까지 잘 들어봤고요. 네, 드디어 2+1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시청자 주평 우리 두 분 저울질 체력님과 쿰척쿰척님 자, 세 개씩 소개시켜드리고 선물 두 개 보내드리는 내 맘대로 2+1 행사. 네, 여기는 732화의 후루쿠 바리톤 기타. 어하. 네. 우리 요행 전옥가였는데 제 기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져가셨어요. 저울질 체력님, 요행 기타는 어느 축구 선수랑 다르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네, 그 축구 선수를 얘기하는가 봐요. 아하.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정말 저음이 매력적이네요. 한줄평 황명엄 씨, 요행 전옥가 바심은 사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바심은 사라. 네, 그러면 바심은 사라 이렇게 뭔 소리야? 뭘 사라는 거예요? 사투리 사투리. 네, 바심은 사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쿰척쿰척님, 명엄님을 실제로 영접해봤기에 뭐 보신 적이 있나봐요. 오, 그런가봐요. 네.
실제로 영접해봐 깨쳐 기타가 얼마나 큰지 짐작됩니다. 체구가 왜소하신 분들은 명음효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줄평 크고 아름다워. 명음효과 조심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본인이 가져갔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루쿠가 뭐 그 요행전원과가 명음씨가 들고 있어서 정상 사이즈로 보였지 다른 분들이 들고 계시면 거의 기타에 매달려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미니 기타를 들고 있으면 우쿨렐레처럼 보인다. 이게 명음 효과예요. 딱 그 정도 사이즈에서 바리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3시간 연속으로 한 줄 평 해주시나 너무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두 개씩만 보내드립니다. 네, 명음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색깔이 확실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어떤 글루미한 네. 느낌. 네, 그래서 엔트리의 글루미라고 드리겠습니다. 엔트리의 글루미. 네, 알겠습니다. 저는 비 내리는 호수공원 이렇게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괜찮습니다. 네. 뭔가 우리 뭐 어차피 안 주잖아. 뭐 이게 뭐 이 되게 뭐 진짜 당연한 거죠. 네, 이렇게 버릇처럼 이걸 잡고 있죠. 네, 오늘 이렇게 박나무의 S22와 S22M 모델 연속으로 같이 해봤고요. 꽤나 24만 6천 원에 가져갈 수 없는 진짜 되게 이벤트적인 맞아요. 퀄리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 있을 때 얼렁얼렁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